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현대 과학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장소 또는 가장 상징적인 기구가 뭘까요? 그럼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구글 아트 앤 컬처라는 사이트에 이게 실려 있어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는데, 저는 여러분, 저는 인문학을 전공했거든요.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문과입니다. 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농담이고요. 여러분, 근데 인문학도요, 자연과학을 참잘 알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같은 동료들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동료들도 다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을 거 아닙니까? 다 박사도 받고 그런 사람들인데, 자연과학에 대한 이유 없는 증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인문학자들 중에서. 인문학자들은요, 입을 잘 털어요. 이렇게. 구라를 잘 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근거는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직관? 아니면, 뭐 그런 거죠. 데이터와 사실, 이런 거에 기반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사실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문학이 물론, 뭐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가치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윤리, 도덕 이런 문제들은요, 물론 다 데이터로 다룰 수만은 없어요. 그건 인문학자의 이야기들이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자연과학의 이런 위대함이라든지 아름다움 이런 것을 폄하하면 안 되죠. 자기가 모른다고 그런 분야를 폄하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겸손해야 됩니다, 인간은. 자기가 모르면 좀 알아보려고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자연과학이 왜 이렇게 성공을 거두고 이렇게 대단한 힘을 가지게 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자연과학의 교양도서들도 찾아 읽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아, 정말 너무 재밌더라고요. 진짜 자연과학에 대한 게. 아, 진짜. 그리고 그 예술가적 천재들 있잖아요. 뭐 그런 뭐 미술가, 음악가, 이런 사람들 천재, 이런 것들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해왔는데, 이런 과학적 천재들은 진짜, 아, 머리가 진짜 대단히 비상한다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진짜. 그리고 또 다른, 예술과는 또 다른 형태의 그 창의성 있잖아요. 그, 정확하고 아주 객관적으로 사물을 볼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추상화 할수 있는 능력, 이런 거, 그쵸? 법칙화 할수 있고, 가설을 세우고, 그걸 또 검증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진짜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연과학에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이 지금 우리 자연과학의 물리학, 특히 물리학, 입자 물리학의 가장 큰 성공을 보여주는 시설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세른이라고 돼 있죠. CERN. 이게 스위스인가 어디, 유럽에 어디 있는데, 여러분 이게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입자 가속기라는 거예요. 네, 입자 가속기. 입자 가속기가 뭐냐면요,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잠깐만, 노란색으로 하는 게더 예쁘겠다. 입자 가속기는요, 이렇게 우리의 그 뭐지, 우리의 그 모든 물질은요, 원자로 돼 있잖아요. 원자, 그렇죠? 그 원자 중에서 원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다고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사실 원자 내부에 뭐가 있습니까? 양성자와 중성자 같은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반물질 같은 것도 예전에 다 발견돼서, 뭐, 반양성자, 반중성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입자들이 있죠. 아주 작은 소립자, 뭐, 뉴트리노 같은 것도 있고, 근데 뉴트리노는 아직 뭐, 정확하게 검출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소립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강입자라고 합니다. 이게 하드론이라고 하는데, 양성자나 중성자 같은 거를, 이렇게, 이런 터널 같은 이런 입자 가속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래서 이쪽 한 입자는 이쪽으로 샥 계속 돌리면서 점점 가속시킵니다. 빛의 속도에 가깝게.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가 높아지죠, 그렇죠? 또한 입자는 계속 이쪽으로 막 돌려요,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한 입자는 또 이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막 돌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 터널은요, 다 이렇게 자석으로 돼 있어요. 자석. 자석이 이렇게 돼 있어서 자석으로 그 전기적 자기와 자기적 힘을 통해서 이렇게 그겁니다. 계속 입자를 가속시키면 어마어마한 속도가 되겠죠. 이게, 그리고 이 가속기가 크면 클수록 더큰 에너지를 발휘하겠죠. 지금 아마 이게 이 터널이 지금 이 세른이라고 하는 이곳에 이 터널이 아마 몇 킬로미터가 넘을 겁니다. 아마 굉장히 큰 시설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입자를 가속시키다가 하나의 그거 거기서 어떤 장소에서 특정 장소에서 충돌시키는 겁니다. 이 입자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산산이 부서지면서 그게 그 입자들이 튕겨나가면서 그렇죠? 어떤 물질들 새로 발견되는 물질들도 있을 테고, 예, 뭐 그런 것들이 발견되겠죠? 입자들이 그렇게 해서 뭡니까? 검출기에서 이걸 검출해서 새로운 입자를 발견해내고 이런 장치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처음에는 사이즈가 그냥 방 하나만 했는데 지금은 거의 뭐몇 킬로미터 거의 무슨 우리나라에 보면 뭐 서울의 한구 정도 되는 그런 크기로 지금 그죠? 커진 건데 그래서 기술력의 집약처럼 보면 돼. 이런 진짜 다 복잡한 게 이게 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가속하는 그런 터널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 이게 지금 외관인 것 같고요. 이거 지금 구글 어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립자를 연구하는 곳인데 여러분 이런 지금 전시가 돼 있나 봐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 터널. 여기 아까 보셨죠? 여기 아래에 엄청 커 보이죠? 여러분 다 자석 같은 게다 들어있고 그렇게 돼 있고 또그 아마 차갑게 유지시켜야 될 거예요.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여기에 요 안쪽으로 이제 그 조그만 입자리가 쫙 엄청난 속도로 가속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와, 믿겨지지 않죠, 여러분? 이런 여러분 과학 지금 기술이 이 정도까지 발전해서 여러분 와 이렇게 여러분 이 터널 같은 데 보십시오, 여러분. 와. 끝도 없이 젖어 있죠, 여러분. 이렇게 끝도 없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자석 같은 걸 거예요, 아마 그것도. 방사능이 돼 있다고 그러나요? 그죠? 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와, 이거 보면 뭔지 뭐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는 장치들이 그냥 엄청 이선 보십시오, 이런 거 막. 장엄하죠, 그죠? 프로톤 양성자 저기 싱크로톤 그 입자 가속기인가 봅니다, 그죠? 프로톤? 아니 프로 아 양성자는 포지트론인가? 프로톤이 뭐야? 그래서 아원자 입자네 서브 아토믹 파티클스 그죠?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 저 위크 인터랙션이라고 약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그죠? 우리 우주에 있는 네 가지 힘 중력 그러니까 강력이라고 해서 원자 사이를 붙드는 힘이 있고요. 그다음에 베타 붕괴라는 걸 일으키는 힘이 있어요. 양력이라고 그죠? 양력, 강력, 양력. 그다음 게 뭡니까? 전자기력이 그다음으로 강하고 그다음에 뭐가 강합니까? 중력. 중력은 가장 약한 힘이에요. 우주에서. 예. 그래서 와 이런 거, 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보시면 이런 와 장치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은 인구의 진짜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호기심 이런 것들이 진짜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시설인 것 같아요. 그쵸? 아, 여긴 뭘까? 뭔가 집중시키는 시설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니까 규모가 이게 하나의 실험 장치인데, 이거 가와사키 일본 거네. 이렇게 하나의 실험 장치인데 이렇게 거대하다는 거 여러분 믿기지가 않죠, 그죠? 이걸 유지하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고, 그리고 이거를 한번 가동하면은 근데 진짜 저기 그 주변에 전기를 다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특수한 또 그런 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와, 이런 데가 이렇게 여러분 이게 다 이렇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구글 지도에서 이렇게 다 가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야, 이거 물리학자들한테는 진짜 특히 입자 물리학자들한테는 소립자 물리학자들한테는 이거 천국이겠다, 이거. 이런 데 가보면 진짜 와. 여러분 이 시설이 더 값진 이유가 무슨 핵시설처럼 핵 무기처럼 저 지금 우리 북쪽 나라 어딘가에서는요, 지금 남을 죽이는 무기, 자기를 방어한다는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기 남을 죽이는 전쟁 무기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무슨 뭐방 핵시설이니 뭐니 해가지고 남을 공격하거나 해놓은 하는 거. 그렇죠?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그냥 순수한 호기심, 진짜 새로운 물질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그러한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생겼네요. 밖으로 확 나와버리네. 와, 이거 창고 디자인도 예쁘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거 컨트롤 센터 보십시오, 여러분. 와, 컴퓨터가 도대체 몇 대가 있는 겁니까? 모니터도 많고, 이거 다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충돌 실험의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혹시 새로운 입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거, 그죠? 그래서 뭐 힉스 입자를 뭐 발견했다, 뭐 이런 거, 그런 소식이 있었죠, 그죠? 어려운 이야기는요, 제가 나중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런 것에, 야, 이건 진짜 누가 이런 걸다 디자인했을까, 이런 거, 와. 진짜 기계 부품이 몇 개나 될까, 이게. 진짜. 이게 인류의, 이게 진짜. 야, 인류의 기술력입니다, 이게. 이것도 컨트롤룸, 그죠?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와, 이거는 저기다. 데이터, 보시면 여기에서 이 터널 안쪽이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안쪽에 입자들이 빔이 주사되는 거, 이렇게 스캔되는 거, 이런 거, 쏘는 거, 이런 것을 통제하고 이런 데이터, 해서 데이터 같은 걸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몇천 몇, 몇억 번의 충돌이 하루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와. 그래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이분들은 그 세계에서 가장 작은,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것들을 다루는 사람들이죠. 그죠? 여기는 역시 이렇게 많은 서버들과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그죠? 와, 그래서 여러분, 이 세른이라고 하는, 그죠? 이 제네바인 스위스에 있군요. 이 엄청나게 거대한 이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현대 과학의 승리이고, 인류의 지성의 승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예. 이 안에 내부를 둘러볼 수 있다는 게참 대단한 것 같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